안녕하세요. 뼈와 척추에 대한 만 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저는 본척만척에 진행을 맡게 된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우영합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협착증에 대해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거를 좀 업데이트해 보시고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척추관 협착증 핵심 총정리. 저는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우영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게시했던 논문입니다. 일단은 개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약인데요. 협착증은 허리 아프고 방사통이 있고 파행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술과 비수술의 결과는 비슷한데 수술은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낙상 위험도도 단기적으로 호전시켜주는 장점이 있고요. 주로 고정보다는 감압술을 많이 사용하고 뭐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최소 침습 수술 자체가 탁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협착증의 전반적인 뭐 병태 생리학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했던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연세들 많이 드시면 협착증이 있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이제 걷다가 이제 다리가 저려서 쉬었다 가고 쉬면은 다시 좋아져서 좀 걷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반복 주기가 뭐 1시간씩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뭐 10분, 5분씩 이제 짧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협착증. 키워드 보시면 협착증, 그리고 뭐 진단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시경에 대한 치료 및 수술에 대한 내용도 담아왔습니다. 이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빨간색 되는 게 협착증이 있는 건데 막히는 거죠. 이게 한 왕복 한 8차선 되면은 4차선, 2차선 좁아지니까 신경이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증상이 이제 발현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MRI입니다. CT 검사도 도움이 되지만 MR 검사가 이제 확진에 필요한 검사가 되겠죠. 이건 제가 수술한 모습인데요. 내시경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디스크 제거하고 감압하고 고정했던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입부입니다. 퇴행성 협착증 보시면은 이제 척추 관절, 추간판 특히나 이제 그 황색 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요. 이로 인해 척추 관 자체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통로가 좁아지니까 수도파이프 가는 길이 좁아져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듯이 신경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파행. 이제 가다가 쉬었다는 걸 반복하고 방사통, 다리가 저린 거죠. 허리도 아프고 심한 경우는 이제 대소변이 장애가 생깁니다. 심각한 증상 생기고 피로하기도 하면서 불편감도 증가되고 감각도 이제 감소되고 아까 말했던 간헐적 파행이라는 건 이제 가다가 쉬었다를 반복하는 그 사이클을 보셨죠. 그래서 오래 걷지 못하고 계속 쉬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그런 증상입니다. 최근에는 이 그 내시경 수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이제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 있어가지고 방사각적 진단 및 치료 방식이 환자에게 많이 도움되죠. 이게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요. 황색인데 직접 정리하고 통로를 이렇게 넓혀준 그런 모습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가다가 쉬었다 가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황색인데가 두꺼워진 것을 정리하게 되면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분류하고 병인 및 해부학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은 보시면 이제 경추부도 있고요. 흉추부도 있고 그리고 타고난 경우에 연골 형성증, 뭐 선천적으로 전이증 있는 경우 있고 측만 후만증도 있고 특발성으로는 관절염, 뭐 후만증, 그리고 파제트병 이런 병도 협착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신경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죠. 나가는 이거는 추간공 쪽이 막혀 있는 그런 병변이고요. 그다음에는 중심관 쪽이 막혀있는, 이거 하트 모양이 되어 있는데, 황색인데, 그러니까 두꺼워져가지고, 신경 통로가 막혀있는 병변이 협착증이고, 이렇게 휘어지면, 퇴행성으로 측만증이 있는 경우는요, 나가는 신경 통로가 다 좁아지게 됐죠. 추가 협착증도 생기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관 자체가 작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및 파제트병 같은 경우도, 여기 신경관이 좁아져가지고, 이게 종양이라든지 그런 전이로 인해서 그 신경관 쪽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신경관이 좁아져서 협착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퇴행성 협착증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까 말해서 추간판의 변성도 있고요. 후관절의 비대도 있고 그리고 불안정성 그리고 석회화 그리고 협착증 구조 압박이 생기는 건데 이 혈관 자체 이제 좁아지게 되면 혈관 자체 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파행이 생기고 경막 외쪽으로 우혈 그 혈관들 말살하는 거죠. 그래서 협착증 자체가 신경을 압박해 가지고 신경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전도장애 생기게 되면은 치료 자체가 필요한 경우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 협착증이 계속 압박되면 신경 자체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리해줘야 증상 완화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혈관 주위 그 신경관 주위 혈관들이 많이 자라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열이 생기게 되면 신경 자체가 약화되는 거고 과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그 특징을 보면요. 퇴행성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 높이가 이제 감소가 되고 황색 인대라고 하는 거죠. 뒤에 신경막 뒤쪽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불안정성과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의 주요 원인은 추간판이 돌출되는 거, 그리고 섬유륜이 돌출되는 거, 그리고 골극이라고 나가는 뼈 자체가 막 두꺼워지는 거, 그리고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증상 있는 그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성 파행이라고 가다가 쉬었다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관 쪽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는 쪽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후회측 병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추간공이라는데 그쪽이 막히게 되면 신경 통로가 그 증상을 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염 및 전방전이증도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시면 이제 정상 협착증이 없는 모습 조금 진행되고 신경 색깔이 하얀색이 없어지면서 이게 황색인데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이 모이는 거고 아예 길이 없는 모습이 신경 협착증이 4단계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병인이랑 한번 봤으니까 한번 그 어느 정도 유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협착증 환자들은 뭐 임상 증상 관련이 없죠. 그래서 무증상의 환자들도 꽤나 있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한 50대 됐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없을 때 MR 찍어 보게 되면 한 50%는 협착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생하지만 외상, 그래서 뭐 사고라든지 낙상으로 인해서 특히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서 심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보통 주사나 약물 치료죠. 그 환자의 50% 정도가 허리 및 다리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연구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더 낫다는 보고도 있고요. 수술 및 비수술 치료 받았던 그 협착증 환자가 보통 3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면 증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그러니까 감압하거나 이런 그 고정하지 않은 그런 환자군에서도 4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진 그 케이스가 많고요. 수술 치료 받은 환자에서는 80%, 그러니까 꽤 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수술의 적응증이 있긴 한데 이 수술의 적응증은 파행이 심해진 경우인데 이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15%에서 한 50% 정도는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존적 치료,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후에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수술 치료 그룹 자체는 모든 그룹에서 비수술적 치료 그룹을 능가한다. 수술해야 될 케이스에서는 비수술보다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환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대 환자분을 이제 MR 찍었을 때는 한 50% 정도 이제 협착증이 있는데 일반이고 무증상 환자에서만 11에서 한 38%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67%는 좀 더 많죠. 78%.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인데 여자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전문가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합의점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엉덩이 불편감 그리고 숙일 때 증상이 이제 완화되고 허리 통증도 있고 구부릴 때 증상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걷는 운동 그리고 동맥압이 이제 정상인 거 하지 그 약화 및 요통이 있는 경우인데 결국 이제 협착증은 뒤가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뒤로 젖히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고 숙일 때 호전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거고 기존의 협착증 및 이제 좌골 신경통 다리 쪽으로 막 저림 증상이 내려가는 경우도 추간반 탈출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가장 흔한 게 이제 4, 5번 쪽 경우에 5번 신경이 눌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제 심한 협착이 있거나 퇴행성으로 전이증이 있게 되면 5번 신경이 누를 수 있는데 이 감각 신경 이상인 경우는 이제 협착증 외에도 당뇨,
당뇨병상 신경증이 있는 경우는 있고요. 알코올 중독 및 말초 신경 병변이 있는 경우 혹은 이제 혈류장애 있는 경우도 그 동맥을 쉽게 뭐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이 하지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무릎 같은 그 관절 쪽의 문제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술제는 반드시 이런 혈관 문제라든지 말초신경병변, 관절 문제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보통 말초신경병변 같은 경우 양쪽으로 많이 생기는데 약간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지속적 통증, 그리고 약간 뭐 어르신들 먼저 개떡 하나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하는데 장갑을 덧댄 느낌, 자갈밭 지나간 느낌도 있는데 협착증도 증상이 좀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조금 있긴 하십니다. 이런 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진단 보겠습니다. 협착증 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탁과적인 질환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협착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로는 일단은 신경 통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측면 방사선, 옆으로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뭐 척추경의 거리라든지 좁아진 거리, 그리고 석회화 병변 및 구멍 협착, 후관절 비대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진, 굽혔다가 펴는 사진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척추 자체의 불안정성,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움직이는 사진에서 4, 5mm 이상 밀려 있거나 움직임 각도가 한 20도 이상 되면 분절의 불안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 4번 쪽에 이렇게 귀 모양으로 되는 게 신경 추관공인데 이렇게 크게 되면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 그 빨간색 라인이 되게 작죠. 위에 비해서 추관공이 두 마디가 협착이 있는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만 통해서도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MR 찍으면 당연히 많이 막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전방전이 찍입니다. 5번과 천출번 쪽에 이렇게 밀려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척추 그 전방전이 찍 및 이런 경우 이제 추관공 협착증 및 중심근 협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이 모호할 경우 이제 근전도를 많이 하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근전도 검사를 많이 해보고요. 혈관도플러, 하지혈관 문제, 정맥과 동맥을 체크해 보는 것도 있고 자전거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전통 검사입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에서 하는데 근육을 다 찔러가지고 그쪽에 병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검사가 근전통 검사고요. 이건 ABI 간단히 볼 수 있는 검사인데 이 수치 자체가 많이 낮게 되면 이제 혈관 자체가 막혀 있는 병변이 있는 건데 이건 막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고요. 혈관 문제 감별해 보는 거. 이건 조금 동맥 혈관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바이시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MRI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직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는 게 MRI인데 MRI 자체는 우리 협착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중에 제일 우선되는 검사죠. 그래서 협착 병변의 심각도 어느 정도 심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증상과의 관련도를 이제 체크할 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환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대, 60대 환자분들은 이제 한 50% 정도 MR상 찍어본 협착증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파행 이제 가는 걸 이제 쉬었다 가야 된다든지 다리가 막 저린 증상이 있게 되면은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 MRI 촬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뭐 지방 조직이 없으면 구멍 협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얀색 조직이 없게 되면 신경 통로에 막히는 걸 볼 수 있고 중심 협착증 같은 경우 잘라는 이제 MRI에서 T1, T2 뭐 두 가지 영상에서 모두 흰색 통로 여부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게 제 환자분 MRI인데요. 이게 횡단면에서 이렇게 흰색이 이제 신경 통로고 이렇게 점점 되어 있는 게 신경 다발들인데 이게 이제 통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황색인데 이게 이제 많이 두꺼워지게 되면 신경이 모이게 되는 거죠. 검게 이제 변하는 모습이 협착증이고 이게 많이 진행된 겁니다. 이게 더 진행되면 신경이 눌려서 그리고 후관절 쪽에 병증도 생기는 게 협착증의 3단계고 요게 이제 아예 막혀 있는 거죠. 꽉 막혀 있는 케이스. 아예 신경통로 길이 없으면 이게 증상이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추관공도 보시면은 이게 흰색이 있고 그 주위에 바깥이 흰색이고 안에 이제 검정색이 신경 나가는 길인데 여기 추관공 협착증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신경 주위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거는 신경 나가는 추관공 쪽에 막혀 있는 그런 케이스를 T1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CT 영상으로도 볼 수 있긴 한데 이게 보통 수술 전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CT의 장점이 동적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술 후에 다리가 불편하든지 전인증이 심한데 MR 자체가 이제 금기인 환자
예를 들어 심장이 그 최근에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심장에 그 페이스메이커를 달았다든지 MR 자체가 이상이 없는데 하지성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CT 검사 혹은 마일로그램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측면에서 하는 검사에서 MRI 시야 그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굴곡신전 자세가 필요할 경우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CT는 뼈를 위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신경 통로를 볼수 있겠지만 골격 뼈가 얼만큼 자라나 있는지 그리고 석회화 등도 확인해 볼수 있어서 정보를 많이 볼수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수술 전에 3D로 리컨 해가지고 수술 제가 타겟팅하는 목표를 확인할 때 CT 검사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박 조율기 환자에서 CT 스캔을 통해 가지고 수술 자어그 MR 검사가 피그 진행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CT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면 이제 아까 검사하는 좀그 흰색과 검정색 및좀 다채로운 컬러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흰색과 뭐 회색밖에 없죠. 그래서 나가는 쪽 바깥쪽 나가는 추간공도 꽉 막혀 있고 이 협착증 중심간 협착증도 있는 거를 CT로 볼수 있고요. 추간공 크기 좀 이제 CT는 좀 확대돼 보이긴 하나 그래도 추간공이 그 뼈가 자라나는 모습은 CT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긴 합니다. 이건 마일로 MR인데 나가는 그 원래 흰색 나가는 길이 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수술 해당 레벨이면 다발성 병변이 있는 환자분인데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케이스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여기는 마일로 CT네요. 마일로 CT, 마일로 MR. 둘다 차이는 없지만 어쨌건 술전에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진단까지 알아봤으면 진단. 그래서 요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그 탁과적인 질환, 뭐 말초신경병증, 혈관병증, 그리고 다른 관절병증 감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하면 협착증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사입니다.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3주 정도 저는 이제 매주 1회 정도 놓고요. 2회, 3회도 가능한데 1회 정도 놓고 3주간 주사를 시행하고 증상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뭐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휴식을 그 취했을 때 어느 효과가 있는지 보고 나서 특히나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전인지 여부를 기대하고요. 특히나 스테로이드 많이 쓰는 저는 이제 요 최근에는 이제 그좀 안전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런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국소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주사를 많이 시행하는데 이 경막의 신경성형술 자체는 주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압박도 조금 풀어주고요. 그리고 신경염증의 그런 호전도 볼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볼수 있고 최근에 인기입니다. 하지만 경막의 농약, 그러니까 고름이 잡혀 있다든지 신경 조직이 좀 파괴되어 있다든지 그 심혈관 쪽에 이벤트가 있으면은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막의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신경 쪽에 약을 넣는 건데 뭐 신경 차단술 혹은 경막의 차단술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꼬리뼈로 카테터를 넣어서 경막 외쪽으로 이게 디스크가 앞쪽에 있고요. 이게 등 쪽인데 요 카테터가 신경 쪽에 신경 아래쪽과 디스크 쪽을 넣어가지고 시술을 시행해 보는 모습인데 주사보다는 약물 자체가 전달이 좀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경 쪽에 낭종이 있게 되면 그 시술 자체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시술 자체에 효과가 있다 하면 요대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2, 3개월간 정도 보존 치료했는데도 하지 감각 이상이 이제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고 뭐 근육이 쇠약해지고 보행장애 있게 되면 수술이 시행되고 있죠. 측만증 같은 경우 있는데 요통만 있을 경우는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마비가 주로 된그 증상인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예측이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마비가 있어서 환자를 수술했다면은 한 3, 4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1년 정도 마비가 있었다 그런 케이스는 수술해도 어느 정도 빨리 좋아질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 확인해야 될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신경학적 이상이 좀 생기는지 대소변 문제가 그 생기는지 조기 감압이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CT, 마일로 CT 및 MR을 통해서 환자의 그런 증상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수술은 일단은 그 눌린 병변을 해결해야 되는데, 감압 후에 뼈 구조를 많이 제거해가지고 불안정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고정을 해야 되고, 이 유압술 자체는 협착이 좀 심하다든지 뭐 전해증 있는 환자들도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유압술이 그 요구사항에는 이전에 수술을 했던 경우 그리고 재발했던 협착증 그리고 이전에 그 수술했는데 그 인접 변절에 유압 그 추가적으로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는
육아휴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분절, 여러 마디에 이제 협착제 있는 경우는 굳이 유압수를 하지 않고도 그냥 감압수만 하더라도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 불안전성 그러니까 주위에 인접 분절에 불안전성 초래하지 않고 감압만 제공하려면은 그 수술 병변의 50%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증상을 파악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한다면은 좀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꽉 막혀 있던 케이스죠. 협착증이 심했던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관 자체 뼈는 전혀 손대지 않고 통로만 넓혀주는 거라서 이런 경우 굳이 유압술 필요 없이 감압술만 시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언뜻 말씀드렸는데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수술 기법과 이제 기술 자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척추 내시경에서는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목 등 허리 유압술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하나는 이제 내시경을 보고 하나는 작업 기구를 넣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아시아계 의사가 70%, 보통 젓가락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만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중국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외국으로 많이 뻗어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헌에 그 실린 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협착증 옆에서 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 길이 이렇게 다 넓혀진 거고 여기에 이제 협착증이 꽉 막히는 케이스가 이렇게 호전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피를 전혀 박지 않고 중심 통로만 이제 감압했던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중심 통로 협착증이 있었던 케이스 이렇게 넓혀졌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3, 4, 4, 5번 협착이 있었는데 통로가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고 신경통로 이런 식으로 직접 보면서 감압을 시행하니까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추간공 쪽이 막혀 있어서 유압술하는 경우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도 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 감압 및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 신경성 파행 그리고 방사통, 허리 통증 자체가 있게 되면은 그 협착증에 징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 약물 치료 및 신경 차단술 그리고 경막의 신경 성형술까지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인데 이거하고 수술적 치료의 장기적인 결과는 비슷하다. 하지만 응급이거나 그 비수술 치료 만족도가 떨어진 환자는 수술해야겠죠. 그래서 수술 자체는 증상이 일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낙상의 위험을 낮추는 장점이 있는데 주로 감압이 치료의 목표고 무조건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덜 침습적인 수술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이 협착증에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이는 이 협착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병인을 이해하고 치료에 이제 어떤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한 중점을 둔 전략 자체가 기반이 된다면 아주 큰 수술을 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착증에 대한 핵심 총정리 이름으로 알아봤군요. 이에 대해서 협착증 이런 방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치료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